방위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위사업청 계약제도발전과장 김동규 육군대령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LIG 넥스원에서 그 방산정책과 제도개선을 담당하고 있는 그 정책협력팀장 이승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방산진흥팀장 정은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산전문업체 퍼스텍과 방위산업진흥회 중소중견기업발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손경석입니다. 방위사업법은 먼저 방위사업청 임무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방위사업청은 크게 세 가지 임무를 가지고 있는데요. 방위력 개선 사업, 즉 국방과학 기술을 포함한 무기체계 연구 개발 및 구매를 통해서 각 군의 전력 역할을 하는 임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방위산업 육성 업무 및 군수품 조달이라는 세 가지 큰 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방위사업법이라고 하면 이러한 방위사업청의 세 가지 임무에 대한 기준이나 절차, 방법 등을 제시하는 것이 이제 방위사업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21년에 저희가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그 다음에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본 방위사업법에서 분법화되면서 현재는 방위사업법이 주로 방위력 개선 사업과 군수품 조달에 관한 기준이나 절차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는 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방위사업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고가에다가 대규모 장기간 소요가 되고 최첨단 기술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도전적인 그 목표를 설정함에 따라서 업체가 이제 이행을 지체하거나 실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 계약법으로서 그것을 다 안고 가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떤 방위사업의 특수성을 반영을 해서 방위사업법 개정을 마련함으로써 업체의 도전적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 과정에서 이러한 이행 지체나 실패를 어느 정도 용인해 줄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서 방위사업법 개정안이 추진되었습니다. 물론 이 법이 작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기 이전에 저희 방위산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방산 비리의 프레임 속에서 국민적인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업체들에게 그 지체상각을 완화한다든지 이런 도전적인 환경을 구성하는 것 자체가 아예 언급 자체가 금기됐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국제 안보 정세라든지 우리 방위산업의 어떤 우수한 그 역량들이 국민들에게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번 그 국회 입법 과정을 거치면서 대통령님을 비롯한 모든 그 정부 부처 그다음 국회, 언론, 뭐 할 것 없이 모든 국민들이 이러한 그 방위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 대표적인 측면에서 이 방위산업은 우리 국가 안보를 책임을 지는 핵심적인 안보 산업이다라는 것을 넘어서 이 방산 수출의 성과가 결국에는 국민 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다. 즉 국가 안보와 국민 경제에 함께 기여할 수 있는 국가 전략 산업으로서의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전 국민이 함께 공감했다는 데서 이번 통과 과정에서 상당한 고무적인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법 개정안이 특별하게 의미가 있는 이유는 기존과는 다르게 여야 국방위원들 모두가 한뜻으로 마음을 모았다는 것입니다. 방산 수출이 좀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 방위사업법 개정은 업체들이 도전적으로 최첨단 무기체계 연구 개발에 매진하라는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산업체는 이런 국민들의 성원에 좀 부응하기 위해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R&D 예산을 더 증액해서 더욱 의욕적으로 연구 개발에 매진할 것입니다. 방위산업에 관련된 업체들의 입장에서는 본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서 상당한 그 무기체계 개발에 대한 동기부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내 양산은 물론이고 해외 수출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을 얼마든지 성능 개량으로 승화시킬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그 수출 사업의 목표는 물론이고
국내 양산 사업에도 더 적용을 한다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좀 더 업체들이 큰 힘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방산 기업들이 도전적 연구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을 저해해왔던 과도한 지체 상금에 대한 부과라든가 또 이에 따른 소송 같은 것들이 이제 감소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 이제 마찬가지로 불필요한 비용이라든지 행정력 낭비 이런 것들도 모두 감소될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산 기업들이 이를 바탕으로 선도적 기술 개발에 박차를 더 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방산이 미래 국가 전략 사업으로 성장해서 글로벌 방산업계 탑티어로 나가는 데 있어서 이 법안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저희가 업체 입장에서도 이번 법안 통과를 굉장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법 제정안을 만들었을 때만 해도 여야 국회의원님들 모두가 다 같이 공감을 해주셨고 또 뭐 국방 관련 부서인 국방부와 저희들 뭐 각 군도 다 공감을 해주셨고 또 방산 업체들도 다 공감을 해주시는 이런 차원에서 참 이제 고무적으로 시작을 잘 했는데 기재부의 이제 반대가 이제 큰 반대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기재부의 논리는 법이 별도의 계약법이 제정되고 나면 분명히 다른 분야에서도 또 법을 제정해 달라라고 요구가 빗받칠 것이다 라는 논리를 봤을 때 충분히 기재부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적절한 절충점이 어디냐라고 판단했을 때 현 방위사업법에 있는 내용의 계약의 특례를 담아서 가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기재부와의 협의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졌고요. 작년 10월 달에 이 법이 최초 이제 시작이 되면서부터 딱 1년이 걸렸습니다. 1년 만에 이렇게 재정 수준의 법이 갈 수 있게 이제 절차를 밟아갔던 경우는 상당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그 방산업체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뿐만 아니라 뭐 국회, 정부 모든 기관들의 방산업체들까지 함께 노력해 주신 결과가 이렇게 빠르게 법이 개정될 수 있었던 이유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힘든 과정까지 거쳐가면서 이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이렇게까지 통과시킨 데에는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방위사업청 노력이 굉장히 이번에 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으면은 폐기가 됐을 위기에 처했었는데 굉장히 올해 그 노력을 많이 해주셨고 거기에 따라서 올해 안에 이렇게 법안이 통과가 될 수 있었다는 데 대해서는 저는 방위사업청 노력에 정말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그 국방위 전체 회의를 네. 8월 25일 날 통과를 했거든요. 9월 13일 날 법제사법위원회가 있었는데 저희 나름대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9월 13일 날 못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법제사법위원회에 이제 말씀을 드려보니 5월 달, 4월 달 법안을 이제 심의하고 있어요. 무슨 지금 13일 날 벌써 이 법안을 이야기를 하냐라고 상당히 반대를 했었는데 저희가 그 이후로 팜플렛 하나 만들어서 그 국회의원회관에 9층부터 3층까지 계단을 타고 내려오면서 모든 의원님들께 다 하나하나씩 다 설명해서 필요하다고 다 말씀을 드리는 그런 노력을 좀 많이 하긴 했습니다. 물론 뭐 저희들만의 노력은 분명히 아닐 거고요. 방산업체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나온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방향으로 법 개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은 시행령, 시행규칙을 얼마만큼 현실에 맞게 잘 만드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좋은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슬이 서말이라도 꾀야보배라고 각 업체들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또 각 부처에서 이것을 어떻게 적용을 해줄까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그 업체들의 어려움이라든지 업체에서 요구하거나 원하는 사항 또는 실발생되는 모든 조건들을 같이 머리 맞대고 사례를 분석해보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 그다음에 향후 대책을 세워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올바르게 잘 정립이 되어서 진짜 방위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종사자들이 기대했던 거와 부합되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법 개정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발전 방향으로 갔으면 더더욱 좋겠습니다. 방위사업청이 지금 개청한 지 20년이 다 돼가죠.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우리 이 청에서도 저희 업계 고민들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 알고 있고 다만 이제 저희가
그럼에도 이제 아쉬운 부분들, 제도에 대한 부분들에서 건의들을 많이 드리는데 바로 당장 즉시 못하는 것들도 분명히 이유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산에 대한 문제도 있고 다른 부처와의 협업관계의 문제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앞으로도 이제 당이 사업청만의 고민으로 두지 마시고 업계하고 같이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이번에 저희가 이제 방위사업법 개정안 같이 국회도 그렇고 부처 간의 이제 그런 협력 관계도 그렇고 저희가 같이 이렇게 노력을 했듯이 같이 이렇게 좀 제도 개선을 해나갈 수 있었으면 예, 좋은 방향으로 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방산업계의 이제 고질적인 규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이 방위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방위사업에 어떤 특화된 이제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됩니다. 다만 이제 성능이 우수한 무기체계가 개발이 돼서 우리 군에 납품이 되고 또 해외로 이제 수출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원가 제도라든지 이런 관련 규정들이 좀 구체적으로 좀 마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방산업계의 다양한 좀 의견을 좀 반영을 해서 법과 규정이 좀 고대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위 그 규정인 이제 시행령과 시행 규칙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포 6개월 후에 이제 시행이 되기 때문에 내년 한 4월 정도까지는 저희가 이제 시행령과 시행 규칙을 본격적으로 법제처 통과를 마무리를 하고 대통령인데 제가 공포를 하는 형태로 준비를 할 것이고, 그런 과정에 이제 방산업체와 같이 계속 소통을 해 나가면서 시행령과 시행 규칙을 제대로 만들 수 있도록 할 거고, 또 시행령과 시행 규칙이 끝나고 나면 하위단에서 있는 행정규칙들을 또 수정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해야 될 일들, 그리고 실제 적용받고 실제 액션으로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소통해 나가면서 제대로 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이 법안 통과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우리 방위사업청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 법안이 통과되도록 지원해 주신 국회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업계를 대표하고 있는 방진회 그리고 같은 업계 대표자분들께도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 법안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좀 더 도전적인 연구 개발에 매진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산업계의 오랜 염원이 담긴 방위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서 감격스럽고 기대가 큽니다. 당초 법 개정 취지대로 방사청하고 방산업체 간의 분쟁 이런 게 많이 줄어들어서 업체가 연구개발에 더 매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국가 경제를 선도하고 그다음에 자주국방을 달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큽니다. 국가 발전에 이익을 담당할 수 있는 방위산업이 자주국방의 모태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좋은 제도와 또 기회를 주시고 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제도에 다 같이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제 어쨌든 이 법 통과를 위해서 이제 같이 노력해 주신 뭐 국회, 뭐 정부 관련 부처들, 그다음에 방산업계, 방진회, 뭐 그다음에 언론들도 마찬가지고요. 이걸 다 안으면 결국 국민이라는 형태가 나올 텐데 어쨌든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릴 것 같고, 이게 이제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이나 하위 규칙을 만들 때 저희가 좀 더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더 소통을 많이 해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위사업청은 군의 최적의 어떤 무기체계를 만들어서 납품하는 것이 가장 큰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 통해서 국가안보에 기여하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도 저희 방위사업청은 방위력 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방산업계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방산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계속 마련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